각 후보님들이 질문을 직접 준비해 오셨습니다. 김영춘 후보께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에 따르지만 사실은 해운사 살린 것 가운데도 그 HM인가요? 그를 살린 것은 잘한 건데 중소해운사나 또는 수산업 쪽에서는 김영춘 장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의힘 정부가 한진 해운을 파산시켜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을 반토막 냈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1년 사이에 매출이 10조 원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때 줄어든 우리나라의 원양 선봉량이 지금도 회복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해수부 장관 맡아서 정부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반대를 돌파를 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세우고 해운 재건 계획 8조 원 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1980년대 이럴 때 우리가 한참 연근에서 의액을 많이 올릴 때 비하면 지금 연근에서 의액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산인들이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 수산업을 고도화, 선진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1, 2년 사이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해수부 장관으로서 부산을 챙겨야 되는데 250여 개 중소해운사들의 경우에는 불만 입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업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김영춘 장관이 과연 2년 동안 있으면서 부산의 수산업을 위해서 한 게 뭐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동어 시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어 시장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중소해운사 말씀하셨는데 이 해운업이라고 하는 게 연쇄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HMM이 영업수지가 매년 5천억씩 적자 보던 회사가 매년 1조 이상 흑자를 보게 되면서 장거리 노선에 배를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작은 중소해운선사들도 연쇄적으로 수지가 개선이 되고 영업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공동어 시장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부산시가 계속 직영을 하는 그런 공영시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구성하는 그 조합들의 찬성이 100%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우선 그 구성조합들과 수협 정황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공동어 시장 문제는 현대화가 핵심입니다. 현대화 문제도 이 사업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구조를 결정하고 나서 현대화 사업도 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부채 비율이 한 2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공약들을 보면 예산에 대한 관념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부산시 그 예산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줄여서 어떤 부분을 늘릴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뭐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은 박 후보보다는 제가 더 잘 알겠죠. 해수부 장관 하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작업, 집행하는 작업, 평가하는 작업을 같이 다 해봤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사업들은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 말씀하셨는데 1조 원 교육발전기금 만들겠다 그랬을 때 그걸 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시정부도 일정 정도의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은 마중물로서 정도의 예산 출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 교육이 발전하게 되면 혜택은 부산 기업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예산만으로는 못합니다. 부산의 공공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사전협상형의 그런 개발을 통해서 이런 민생 버팀목 기금에 일정한 기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재공약 안에는 가덕도 신고한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은데 그것만 빼면 박 후보님이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해수부 예산 다뤘던 것보다 국회 예산 다루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을 봉으로 알지 않으면 이 헌금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보는 기본 시각, 철학.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국회 산호총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국회 예산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회 산호총장으로서 예산 수립이나 집행을 해본 것을 가지고 부산시의 거대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을 마치 제가 뭐 터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부산 기업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 중에서도 사회사업을 하거나 기부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흑자가 나는 기업들이. 그분들이 가장 보람있게 하는 일이 바로 교육에 대한 기부입니다. 이걸 마치 그분들
손목 비틀어서 주머니 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